소셜네트워크 분석업체 사이람에 의뢰하여 65만 명을 대상으로 3,100만 개의 트윗을 공동조사하여 선정한 주간 베스트 핫 이슈.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삼성이냐 애플이냐. 지난 24일 긴박하게 이루어진 한국에서 벌어진 특허 판결. 법원은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으로 인한 잡음으로 MS 윈도우 폰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이 별세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달에 남긴 위대한 발자국은 영원할 겁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던 KBS. 하지만 소중한 혈세가 직원들의 골프 회원권과 고액 연봉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국내에서 삼성이 승리함에 따라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가 인정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판결을 앞두고 양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위부터 5위입니다. MS 오피스가 태블릿 PC용으로 출시되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기대만큼 날렵하게 움직이진 않는다는 평가네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공익 실현보다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거겠죠? 국내 판정승을 거둔 지 하루 만에 미국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카피캣이란 오명을 쓰게 됐네요. 애플 CEO 팀 쿡이 미국에서의 승리 뒤 전 직원들에게 승리를 자축하고 삼성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애플에 완패한 삼성,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 삼성이 향후 어떠한 대응을 펼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간베스트 핫 이슈 1위에서 10위였습니다.